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사우디 투자 포럼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. 국내 주요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는 20여 개에 달하는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. 한국 기업과 사우디 정부 간 네옴 신도시 건설과 신재생 에너지 협력 등 대규모 사업 협력이 잇따라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.